어느날 진짜로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홍덕조 씨 자꾸 너 이상형이라 그래. 너 뭐야 아니지?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급 사과드리고요. 언제 한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. 예 어머니. 은우야. 사랑해요. 보석한테 한번 나와주세요. 宋承宪曾被骂怀疑出柜，主持人立马道歉，换成车影优。 우리 승원이가 우리 보석함 시즌 1, 2 이걸 다 통틀어서 최연장자 보석이야. 아니 어쩜 하나도 늘진 않았지만 하여튼 네. 최연장자잖아. 뭐라고 불러야 될까? 생각나는 거 없니 똘똘아? 화석. 被调侃化石也不生气，47岁的冻龄男神宋承宪日前登韩出柜艺人洪锡天的节目，洪锡天跟唐嫣2018年的对象就是宋承宪，所以光天化日之下各种疯狂调戏他。哇，귀엽지。여전히 이런 방송 처음이죠? 저는 처음인가? 바디에서 흘러나오는 섹시미. 어렸을 때도 몸짱이었고 지금도 몸짱이고. 아유 아니. 분명의 시간이네요. 인간 저울 시간입니다. 되게. 견뎌야 돼. 28년 만에 이게 웬 횡재야. 하나, 둘, 셋. 오, 73 정도 되겠다. 5, 6 정도 나 왔다 갔다 해요. 예, 예. 내가 지금 70이거든. 아, 형님 70이세요? 어, 70. 아, 들어보려고 그랬는데. 들어와. 70인가? 편집! 아니, 아니. 편집! 알아, 알아. 어, 제 몸무게 한번 맞춰보실래요? 70. 아예 아니.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기사가 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, 한 10여 년 네, 전에. 어, 맞아요. 어느 날 진짜로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홍덕조 씨 자꾸 너 이상형이라 그래. 너 뭐야, 아니지? 뭐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이 혹시.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급 사과드리고요. 제가 승원이를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 혼자 좋아했던 거니까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. 언제 한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. 예, 어머니. 이제 저 이제 그만 저 놔주세요. 예. 그만 놔드릴게요. 다음 희생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은우야. 사랑해요. 보석한테 한번 나와주세요. 승원아, 이제 너 졸업했어. 만평이 살아.